우리가 반복되는 사람들이 지금 슈퍼맨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리스트가 굉장히 길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 반복되는 사람들만 색깔을 이렇게 컨디셔널 퍼미팅으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명단만 따로 뽑아볼 수도 있겠죠. 반복되는 사람들. 그게 이제 필터입니다. 그래서 필터. 그래서 이제 범위를 지정해 줘야겠죠. 우리 리스트가 P3부터 현재로는 P13까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찾는 건 뭐냐니까 이 D 칼럼에 그죠? D 칼럼에 마찬가지 D3부터 D13 사이에 있는 것이 true인 걸 찾는 거죠. 그죠? true. 그러면은 명단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맨 지금 두 개가 슈퍼맨이라고 두 번이 나와 있는데 두 번 나와 있는 이유가 여기 슈퍼맨 여기도 있고 여기도 슈퍼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하나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가자들 중에서 참가비가 100달러, US달러 100달러인데 그보다 적게 낸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아이언맨. 아이언맨은 제일 부잔데도 돈을 적게 냈고 조커는 악당이라서 뭐 좀 적게 넣고 슈퍼맨도 요즘 조금 좀 알바 잘 안 되는지 90불만 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단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참가비를 작게 낸 사람들만 골라내는 걸 수도 있죠. 마찬가지 필터를 써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레인지는 B3죠. 로보캅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B3부터 B12까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필터링하는 룰을 적어내야겠죠. 크리테리온입니다. 크리테리온은 P잖아요. P는 칼럼 D죠. D3부터 D12가 해서 이게 100달러보다 작은 거죠. 100보다 작은 사람들만 골라내는 겁니다. 그죠? 이퀄기요. 자 그러면 슈퍼맨, 아이언맨, 조커 세 명이 이렇게 필터돼서 나올 수가 있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떤 이름뿐만 아니라 이 금액도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레인지를 조정함으로써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죠. 현재 보면은 레인지가 B3에서 B12로 지금 레인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검색을 하는 검색 시간 그러니까 크리테리온이죠. 크리테리온은 C3에서 C12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리턴 되는 값은 B3와 B12 사이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B 칼럼의 값들만 리턴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슈퍼맨, 아이언맨, 조커 이렇게 리턴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레인지를 B2에서 C12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B에서부터 C12까지 다 레인지가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크리테리온은 C 칼럼의 이것들만 되고 리턴되는 값들도 마찬가지 레인지에서 B3, C12 레인지 내에서 그죠? 이 사각형이죠. 이 사각형 레인지 내에서 맞는 것들이 떨어져 놓으니까 결국 두 개의 칼럼의 값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슈퍼맨 이렇게 해서 슈퍼맨 그러니까 B 칼럼과 C 칼럼 그죠? 두 칼럼에서 각각 슈퍼맨의 값이 빠져놓은 거죠. 아이언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리턴되는 값의 리턴되는 값은 결정하는 것은 여기 레인지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레인지에서 무엇을 리턴할 것인가? 레인지의 칼럼 수가 10개라 그러면은 10개가 다 리턴됩니다. 쭈루루미.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 칼럼이 지금 두 개밖에 없네요. 칼럼이 한 10개쯤 있다. 그러면은 B3부터 H12까지 해서 칼럼이 둘, 넷, 여섯 개가 있다. 그러면 여섯 개가 쭈루루미 다 빠져놓는다는 거.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